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향발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노래, 옛날 우리의 드라마 주제곡이 되겠죠. 엄연한 시상에 벌써. 아니, 내가 안 받을래요? 글씨가 아무것도 안 써있어. 기분 나빠. 바빠? 바꾸시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꽃집이란 노래 한 곡 불러드렸고요. 잔잔한 노래 한 곡 불러드렸고. 날씨가 진짜 정말 덥습니다.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철이 맞고 복이 많은 나라. 어떤 철이 맞냐면 장마철, 휴가철, 게다가 또 김장철. 철이 많은 나라고요. 또 복은 어떤 복이 많냐? 초복, 중복, 말복. 복이 많잖아요. 복 많고 철 많은 나라 대한민국, 살기 좋은 대한민국 향단이. 자, 지금부터 한번 살살 한번 시작해보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누구에게 사랑을 주면 또 행복하고. 사랑이란 단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우철 씨의 연모라는 노래 한 곡 들려드리면서 향단이 살살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박수 치란 말도 못하고서. 박수도 치지 마. 그냥 부채질만 하시고. 얼른 돈 벌어갖고 에어컨 달아야겠다. 에어컨 연 많이 벌어갖고 에어컨 한 대씩 달아야지. 사랑했어.
제가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용돈을 받고 있는 아까 좀 미안스럽게 미안스럽네. 그 대신에 어떻게 해드리냐면 지금부터야 완전히 우리 엄마 아버지 어머나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 제가 용돈을 드려야 돼. 이렇게는 많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래요. 아유 나 미안스러워 죽겠네. 나 이래도 되는겨? 이래도 되는겨? 그 대신에 뭔가 사람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겨. 이렇게 열심히 해라고도 공연비도 주시니까 지금부터 향단이 제일 좋아. 어머나 잠깐만 이게 뭐래요? 향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미치냐 늘뜨듯이 늘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 나 미쳤네 상당해. 이게 내 향단이란 말이 안 써있네. 예? 나 기분이 솔찬히 나쁘려고 그래요. 빠꾸야 빠꾸 다시 빠꾸. 어머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어르분이 아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우리 한번 쭉쭉 한번 가볼게요. 점심들은 드셨는가 모르겠어요. 식사들 하셨어요? 식사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죽겠네. 이 언니들만 단골손입니다. 단골손이. 아니 뭐 얼굴 가면이야 이미 쭉 다 팔렸어 언니네는. 그냥 첫 달부터 그냥 계속 오시고 그냥 아유 우리 윤경핀번이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매일같이 저한테 여쭤보더니 이제 소원 풀었죠. 몇 주 동안 만나보는 거야. 예, 그러면서 한단이하고 정도 들었고. 자 우리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신명나게 한번 세 곡 정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엄마들이 아는 노래 같이 이제 공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노래 준비됐습니까? 지수님 준비됐으면 갑니다. 자 엄마들이 좋아하는 노래로 갑니다.
얼마나 쪽팔리겠냐 막 흔들라고 나왔는데 아 음악이 저렇게 주책이요. 아이고 저것도 그냥 서방이라고 내가 대포고 사는 잘라 아니 기다려 빨리 노래 한번 빨리 버전 얼마나 쪽팔리겠냐 쫓아나와갖고 어? 다시 갔다 언니야 잠깐만 다시 갔다 오면 뭘 갖고 와야 되는데 어머나 고맙습니다 야 지금 나오자 드디어 나오자 자 우리 엄마들 좋아하는 계단 전화 한번 갑니다 Thank you.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놀아보고 여러분들과 정말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 자, 대한민국 명곡이 있어요. 명곡, 애창곡. 자, 아파트와 노래를 가지고 제가 제일로 사랑하는 악기 중에 제일 사랑합니다. 자고로의 새소리는요, 정말 모든 애군을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무덤을 불러서 구태봐요, 막 깽가리 치고 징 치고 막 그런 이유가 뭐래요? 그런 이유가 바로 모든 애군을 새소리 가둬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앞으로 삼복도회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요번에 지금 7월 1일인데도 2일인데도 이렇게 날씨가 덥습니다. 올여름 정말 많이 덥대니까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라고 제가 자 아파트로 해서 빗속에 자 역대의 춤을 한번 추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끝나고요 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가불 박수 말고요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면 후불 박수. 가불이 있고 후불이 있잖아요. 집불이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왜 먼저 박수 달라 그래. 알겠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민 좋아하는 애창곡 아파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주세요. 아,
어머, 콧물까지 나고 그래. 어떻게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 예,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려고. 여기 오신 분들이 얼마나 그냥 유식하고 맹시가 고운지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제가 여기 나와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노래 부르고 깽가리 치고 가위 치는 이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단장님 꼬드기고 꼬드기고 안 한다는 거요. 겨우겨우 꼬드겨 갖고 단장님 하나 꼈더니 어떻게 더 보기가 좋죠? 더 보기 좋죠? 최고죠.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여기 좀 살짝 치워주고요. 치워주시고요. 분용 좀 한번 할게요. 북 쳐야지, 장구 쳐야지, 가위 쳐야지, 깽가리 쳐야지, 주둥이 나불나불 돼야지. 미녀, 이 장구로도 회가 고른 거예요. 이렇게 또 빼서 치는 창고 쳐야죠. 이놈은 그냥 신곡은 한 달이면 한 40곡은 나오는데 신곡도 배워야죠. 게다가 댄스 배워야죠. 참말로 힘든 게 저희 같은 직업인 것 같아요.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가수가 됐으면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뭐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시키고 이런 게 없기. 가수가 됐으면 노래만 그냥 한 세 곡 부르고 몇 천만 원 받고 갈 텐데 지랄하고 땀이 오살 맞게 나래. 어떻게 나 나오면 밤에는 나오라는 그 시기는 안 나오고 어떻게 땀밖에 안 나오면 모르겠네.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위 치는 것도 보여드리고 장구 치는 것도 보여드리고 북 치는 것도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래도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제가 민요 창고 타령으로 해갖고요. 여러분들이 반응해주면 뱃노래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반응이 안 좋으면 창고 타령 한 곡에서 짠 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어깨춤 한번 추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됐나요? 어깨춤 한번 추실 우리 오라버니 젊은 오빠야. 저 미녀 한 곡 해도 되죠? 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 민요까지 해주고 이 얼마나 잘 이거 내가 생각해도 진짜 열심히 한다. 예? 예? 너무 잘해.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요를 한바탕 했으니까 예. 자 요번에는 자 물 한 잔만 묻고요.